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냐면요. 여기도 좀 중요해요. 그 375페이지예요. 우리가 보시면 375페이지인데 이 보일러에서 예, 그 이상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제 이 보일러가 이렇게 가열이 이렇게 돼요. 보일러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커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형성이 되어 있는데 드럼이 이렇게 들어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균열이 쫙 갔대요. 이런 것들을 균열이라고 하죠. 그럼 이거 위험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 너무나 이렇게 그 보일러가 세게 이렇게 그 가열이 되다 보니까 팽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막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팽출이에요. 팽출 현상이 있다. 또는 이렇게 찌그러들어가지고 들어갔대요, 안으로. 그러면 이거는 압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기에도 이런 현상들이 보일러에 이렇게 발생을 했다면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보일러를 계속 우리가 써? 그렇게 할 정도로 위험한 현상들이 이렇게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보일러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쭉 해서 세대로 이렇게 이제 그 공급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이게 뭐 올라가서 뭐 이제 공급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일러에서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열을 했다고 해봐요. 우리가 가열을 하면 이렇게 이제 막 가열을 하면 이 보일러에 있는 물이 끓기 시작할 거예요. 어? 그래서 온도가 이제 점점 올라가서 여기서 거품이 막 생기고 있죠. 이 거품이 생기는 걸 뭐라고 하냐면 포밍 현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품이 생기다가 얘가 어느 시점이 되면 물이 끓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수증기가 돼갖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 현상이 뭐냐면 이제 포밍에서 플라이밍. 플라이밍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요. 플라이밍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물이 팍팍 튀어요. 어? 끓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체로 변해서 가기도 하고 물이 끓면서 얘가 물이 여기를 넘쳐가는 거야. 그래서 물방울이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이게 뭐냐면 캐리오버. 오버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봐보세요. 증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얘가 팍 차고 올라가서 콱 여기까지 가거든요. 그럼 여기가 물방울이 이렇게 막 있으면 이 물을 끌고 가요. 그래서 여기를 텅 때려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딱 때리고 또 이렇게 증기가 또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치면서 소리가 나는 이 현상,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럼 이거를 수격현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캐리오버 현상은 이 물을 끌고 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수 분리기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해요. 응? 물이 가면 안 되잖아. 지금 증기로 우리가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물이 따라가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물을 빼내야죠. 물은 수격현상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안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증기난방을 보면 이렇게 내가 군대 생활할 때 그때 증기난방을 썼는데 그 아침에 일어날 때가 되면 새벽 한 4시 정도에 이렇게 난방을 넣어줘요. 그러면 딱 이렇게 오는 소리가 나요. 팅, 팅, 팅.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수격현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증기난방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소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감아 울림은 이제 증기가 이렇게 되려고 하면서 웅 하고 이렇게 나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화. 역화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불이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불꽃을 가열을 하겠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반드시 올라오는 게 정상인데 얘가 이렇게
휘어진다든지 밖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안으로 가서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현상들을 역화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압계 받고 팽출 받고 균열 받고 포밍 거품이 일어난 거 플라이밍 캐리오버 뭐 수격작용 이런 거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뭐 팽출 현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것을 또 그리고 답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37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뭐를 보냐면 환기설비가 있어요. 배기 및 환기설비 배기 및 환기설비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게 이제 배기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실이 있어요. 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온다. 그럼 이건 환기죠. 여기에서 공기가 나간다. 그럼 배기죠. 그래서 환기에다 배기. 우리가 기계식 환기설비에서 여러분이 보실 건데 거기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어요. 그래서 1종은 우리가 이제 그 송풍기가 있고 이게 송풍기하고 배풍기가 있다고 그래요. 배기는 배풍기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것도 송풍기라고 표현을 해요. 배출하는 송풍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쉽게 그냥 배풍기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여러분이 이것도 이제 그 송풍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종은 송풍, 배풍 다 있어요. 이렇게 송풍도 있고 배풍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여기가 송풍기가 달려 있고 배풍기도 이렇게 달려 있다는 것이 이런 건 어떤 거냐? 이런 1종 설비다. 이거예요. 1종. 그리고 2종 설비는 설비는 어떤 거냐면 2송 3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2종은 송풍만 하고 3종은 배풍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그러면 자연. 여기도 자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1종은 어떻게? 이렇게 송풍하고 배풍이 다 있는 거고 2종은 어떻게? 이 송풍만 있는 거고 3종은 어떻게? 이 배풍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종은 바람을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그 배기로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1종 설비예요. 2종 설비는 바람만 넣어줘. 그럼 지가 알아서 나가는 건 나가겠지 뭐. 어? 그렇게 되고 이 3종은 봐보세요. 이렇게 내보내기만 해. 내보내기만. 그럼 우리가 이 설비를 보면 봐봐요. 화장실 어떻게 해요? 내보내기만 하죠. 부엌, 주방. 그럼 어떻게 해요? 내보내기만 하죠. 그래서 주방. 이런 데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무균실 이런 데 같은 데는 이렇게 넣기만 해요. 필터링해서. 그리고 이제 이 일종 설비는 보통 이제 설비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설비를 배기하고 환기 설비가 이런 원리로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법에서 배기 설비 기준을 설치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 이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번을 봐 보세요.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 아래 80cm 이내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설비로 되어 있다. 그럼 배기기는 여기 천정에서 몇 센치 이하에 이렇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요? 80cm. 80cm 이내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이 배기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온도가 높으면 그렇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 80cm 이내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6번을 한번 봐 보세요. 6번. 그러면 6번에 1번을 보시면 배기통은 언제나 그 역류하는 걸 방지를 해야 돼요. 그럼 1번을 보시면
세대 안에 배기통에는 자동 역류 댐퍼가 달려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동 역류 방지 댐퍼가 이 자동 역류 방지 댐퍼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세대에서 내내 배기를 해갖고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 역류가 돼서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그러니까 역류 방지 댐퍼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동 역류 방지 댐퍼를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 주관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의 배기 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는 다 물어본 게 아니라 뭐 자동 역류 방지 이렇게 댐퍼 이런 걸 이렇게 가로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대 간의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할 것. 다른 세대에서 이렇게 만약에 뭐 요리를 하다 보면 우리 집으로 넘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미연에 좀 방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기 설비가 있습니다. 설치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이 환기 설비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뭐냐? 그러면 아까 환기라는 게 어떤 거였어요? 이렇게 실이 있다면 여기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온 만큼 또 이렇게 나가겠죠. 어? 그게 안 나가면 압축이 될 테니까 이 환기가.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높이가 3m예요. 여기가 얼마냐 물어봤더니 10m예요. 여기도 얼마냐 그랬더니 10m예요. 여기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같이 이렇게 송풍이 달려있던지 이렇게 송풍이 있겠죠? 송풍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배관이 와서 이렇게 쭉 지나가겠죠. 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송풍이 돼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이제 송풍이 이렇게 식혀요. 그러면 여기에서 송풍이 예를 들어서 바람이 이 실을 보면 여기 최적이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400이죠. 400 제곱 3제곱이죠. 응? 400에 3제곱.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400만큼의 예를 들어서 공기를 불어 넣어줘야 되죠. 그래야 이 실에 가득 찰 거예요. 그러면 이 전부가 이렇게 환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시간당 얼마를 여기에서 송풍을 해줘야 되느냐? 시간당 법으로 요거를 요거의 반절 그러니까 0.5회를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된다. 그 뜻은 뭐냐? 이거를 여기서 이 400에 0.5회가 되려면 일로 공급되는 공기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겠어요? 200제곱 몇 방미터. 이렇게 여기에 반절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약분하면 0.5가 나올 거예요. 0.5가 나오는데 이거를 횟수로 이렇게 지정을 하자. 한 시간 동안에. 그래서 그러니까 0.5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당 0.5회. 그러니까 한 시간에 0.5회 정도는 환기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하면 또 이렇게도 여기가 설치가 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좀 오염된 공기는 뭐 여기서 또 빼내가겠다.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배풍을 해서 일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또 이렇게 달아서 배풍기로 이렇게 빼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환기 시스템을 유지해 가요. 그러면 아까처럼 뭐 이전 같으면 여기 나가는 것은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배풍에 관련된 송풍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배출시키는 송풍기가 없는 거고 여기는 급기야는 송풍기가 없는 거죠. 3종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기 설비 기준을 기계식 설비가 있고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자연식 환기 설비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법사항이라 여러분이 오히려 이런 데에서는 이제 다 시험거리들이 다 이렇게 산재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배기 환기 설비를 이렇게 보는데, 배기 환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연 환기 설비가 있고, 또 뭐가 있냐? 기계식 환기 설비가 있어요. 설비가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설비 중에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좀 먼저 보냐면 설치 기준을 좀 봐봐요. 설치 기준. 설치 기준은 우리가 세대로 보면 100세대 이상의 그런 공동주택을 진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자연식 환기 설비나 기계식 환기 설비에 그런 거를 이렇게 그 적용을 해서 우리가 지어야 돼요. 그럼 어떤 때 여기에 맡겨야 되냐? 우리가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그런 때에는 아까 우리가 법적인 상황이 뭐였어요? 1시간에 0.5회 이상의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게 이제 법정이에요. 그러면 기계식은 뭐냐? 기계식도 똑같아요.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했을 때 0.5회 이상의 환기시설을 갖춰라. 이게 그 세대수로는 얼마냐? 그럼 100세대 이상이면 이상이면 이런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법조항에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의 그 시험 문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그 환기량 조절이 있어요. 그러면 세대의 환기량은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 세대인데 환기량 조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최대 개방 상태가 있어요. 이 최대 개방 상태에서 우리가 1시간을 이렇게 그 환기를 했을 때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 이제 법을 충족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최대 개방 상태에서도 요거를 환기를 할 수 있는 조절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 환기가 많이 되게도 할 수 있고 적게 되게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환기 조절 가능한 체제를 갖춰야 한다. 그것이 이제 뭐 자연식이나 뭐 기계식이나 다 똑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자연식 같은 경우에는 외기 변동을 최소화해야 돼. 애기가 변화가 됐을 때 이 변화에 영향을 받는 그 변동되는 게 최소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 우리가 어디면 콜드 드래프트라고 해서 그런 게 이제 현상이 있는데 콜드 드래프트 이거는 찬 공기가 이렇게 싸하니 계속 들어오면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방지 시설이 이렇게 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최대 개방 상태에서 여기 최대 개방 상태가 아니라 이제 최대 이 그 예를 들어서 가동 상태죠. 우리가 상, 중, 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쓰는 게 최고로 많이 쓰는 뭐 상태, 뭐 중간 상태, 뭐 하 상태 뭐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조절이 3단계 이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3단계 이상 조절이 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환기량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기계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최고 이건 최고가 되겠고
이건 채소가 되겠죠. 그런데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환기를 했을 때 0.5회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간당.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공기의 그 흡입구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환기를 하는 거죠? 환기하고 이제 배기가 있는데 환기 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밖에서 들어오다 보면 이 공기가 쾌적한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쩔 때는 쾌적한 공기를 하려고 했는데 쾌쾌한 공기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환기를 하는 게 환기가 아니죠.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때에는 그거를 걸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자형인 경우에도 있고 그런 것은 가스형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걸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염물질을 제거. 물질 제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시설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계식에서도 똑같은 이 입자형이나 가스형, 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이제 그 공기 여과기라든지 집진기 이런 것들을 갖춰야 돼요. 공기 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출 것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외부 흡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자 포집률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입자 포집률은 우리가 이 중량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중량법으로 하면 우리가 입자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포집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60% 정도는 우리가 포집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게 이제 자연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식 환기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비색법이 있어요. 광산란 적산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량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수법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중량법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60이라고 그랬죠? 60% 포집할 수 있는 효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포집할 수 있는 효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비색법, 강산란 적산법은 얼마냐면 얘네들은 80%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개수법은 40%를 가질 수 이렇게 포집 효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80에 60에 40도 우리가 비광 그리고 중계를 하는데 우리가 비광은 80고 그다음에 중계를 하는데 이렇게 육사 중계예요. 중계가 육사예요. 이렇게 포집 효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입자 포집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음도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소음도. 소음도는 우리가 40dB 이하로 이렇게 해야 된다. dB 이하로. 여기도 소음도는 40dB 이하. 그리고 이게 실외다. 이게 실내. 실외의 경우에는 10dB 더 높아도 된다. 50dB 이하로 이렇게 하면 된다. 실외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 환기하고 이렇게 기계식 환기를 구분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신축 공동주택의 자연환기 그 설치 기준이고 신축 공동주택에 또는 리모델링을 했을 때의 그 기계식 환기 설비의 설비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준은 숫자 같은 것도 잘 보시고 출제도 됐고 출제가 또 향후에도
계속 될 수가 있으니까 키포인트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377페이지 신축 공동주택 등의 그 자연 환기 설비 설치 기준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거 보기 전에 그 위에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 공동주택 다용도 시설의 설비 그 환기 설비 기준 등이 있어서 그 1번을 보시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는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자연환기 설비 또는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0.5회를 이렇게 봤던 것들을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우리가 0.5회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그런 데는 100세대 이상이면 이런 그 자연환기 설비나 기계환기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환기 설비를 이렇게 보시면요, 5번을 한번 봐보세요. 5번이 중요하죠. 자연환기 설비는 도입 바깥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형, 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여과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 여과기를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공기 여과기는 한국표준산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 우리가 중량법으로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는 60% 이상 포집을 할 수 있는 효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공기 여과기 청소 교환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을 한번 봐보세요. 8번 넘겨서 8번을 보시면 한국산업표준의 시험 조건 하에서 자연설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대표 길이 1m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것도 좀 우리가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2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연환기의 설비에 설치되는 시르 바닥부터 수직으로 1.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자연환기 설비를 상하로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의 수직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식 환기 설비의 설치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3번을 한번 봐보세요. 기계식에서 3번을 보시면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 설비의 전격 풍량을 최소, 적정, 최대의 여기를 보시면 최소 여기를 그대로 적읍시다. 그냥 그러면 최소가 있고 적정이 있고 최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정이었을 때 이제 0.5회가 이렇게 나와 있고 요 3단계 조절 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단계 조절이 가능하게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 공동주택 등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단계에서 0.5회가 나와야 된다는 것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 단계에서 이렇게 0.5회 하면 틀려요. 그것도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기계 환기 설비는 24시간 동안 가동을 할 수가 있는 설비여야 된다. 예. 그러면 이제 7번을 보시면 그게 나와요. 이제 요게 이제 말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지만 가가 1종이에요. 1종. 바깥 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 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 체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1종 환기 설비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2종을 보시면 바깥 공기를 공급하는 2송이잖아요. 송풍기가 있고 실내 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있어. 송풍기가 아니라 배기구가 결합된 환기체제. 그래서 2종이고요. 4번을 보시면 바깥 공기가 도입되는 공기 흡입구와 송풍기가 있다는 말이 없죠. 없어. 그리고 실내 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시면 어떤 거냐면 바깥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 공급 체계가 우리가 공기 여과기는 입자 포집률을 우리가 이제 그 효율을 나타내는데 뭐가 있다? 비색법이 있고 광산란 적산법이 있고 여기 중량법이 있는데 그리고 개수법이 있는데
비세거고 이 광산란 적산법은 80%, 중량법은 60%, 그리고 우리가 개수법은 40%의 환기 효율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을 보세요. 기계환기 설비는 주방, 가스대 이후 공기 배출 장치, 화장실의 공기 배출 송풍기 등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도 여기는 이제 그 출제가 다 예상이 되니까. 기계환기 설비에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라서 측정하여 소음 40dB 이하가 되어야 하며 암소음은 보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는 소리들 있잖아요. 암소음. 이거에 묻혀서 나는 소리들. 그런 것은 보정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40dB가 돼야 되는 거고 40dB.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실외에 있을 때에는 50dB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그 14번을 봐보세요. 외부에 변하는 공기 흡입과 배기구는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m 이상의 이격을 확보해야 하나 공기 흡입과 배기구의 방향이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시에 안전을 대비할 수 있는 구조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아까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실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원래는 배기구 흡기구가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배기구 이렇게 배기가 이쪽에 이렇게 돼 있어서 환풍돼 있어서 이렇게 나간다면 아까 이제 흡입은 이쪽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쪽에 이제 배기하고 흡기가 같이 이렇게 달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배기하고 흡기 돌아가는 것을 1.5m 이상 이렇게 이격을 해라. 1.5m 이상.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요거를 이렇게 90도 이상 꺾어서 얘는 공기가 일로 나가게 하고 여기는 흡기구는 이렇게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실컷 우리가 오염된 공기라고 내보낸 공기를 다시 흡입해갖고 들여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18을 한번 더 봐보세요. 기계식 공기 조화 설비는 24시간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거기 4번에 다중 이용 시설의 그 5번을 한번 봐보세요. 공기 배출 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 공급 체계 및 공기 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그래서 배기구 흡기구고 이렇게 이격을 두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